드라이브 샷 갑니다. 아마추어 보통 아저씨의 드라이브 샷. 파이팅. 안 세게 맞춰봐. 그게 문제가 아니지. 알겠습니다. 쓰습니다. 싸. 아이고야. 이 보통 아저씨들의. 아니, 신발은 큰 문제 되는 게 아니고. 예. 세 개는 이제 쳤으니까 그거는 세 개 다 오비가 아니 오비고 그 목을 떠나가지고선 예. 내가 이제 흉내를 한번 내볼게. 예. 여기서 한번 잠깐만 좀 예, 예. 흉내를 한번 내볼게. 어떻게 치는지. 네.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는 거의 됐는데 어드레스도 고칠 점이 많고 그립도 고칠 점이 많은데 예, 예. 자,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돼? 이렇게 해서 치지? 아, 봐봐. 팔을 굽혀보고 안으로 모으는구나. 다시? 예. 다시 해줄게. 똑같이 해줄게. 야구를 완전히. 이게 이 드라이버 스윙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왼팔이 꼭 이렇게 펴지진 않더라도 예. 어느 정도 펴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예. 갖다가 여기서 이러고 스윙을 하니까 공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지. 맞출 때. 예. 근데 쭉 해서 이 정도 해가지고서 왼팔을 핀다 생각을 하고서 거기서 그냥 맞추려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원 포인트고 그걸 지나가지고 그게 된다고는 이제 포인트 더 이제 그 가르침을 줄 텐데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뭐 참고로 제가 3주 전에 왼쪽 어깨를 지금 다쳐가지고 부상 중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근데 뭐야? 이래란 말이죠. 표정이 아우 땡긴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출 거죠. 예. 부상 투혼 파이팅. 자, 팔 펴고 조금 더 낫지. 예, 오케이, 예. 조금 더 낫지. 아싸. 우리 임재근 프로님께 비싼 원포인트 레슨 받고 있습니다. 영광입니다. 자, 팔 핀다 생각하고 천천히. 괜찮아, 괜찮아. 뭐, 그런다고, 뭐, 다 잘 맞아. 자, 이제 됐고. 그지? 2단계. 2단계. 공은 이제 그, 여기에서 이제 그 파는 쪽으로 필라고는 하는데. 예. 이제 이게 드라이버 스윙하고 아이언 스윙하고 다른 점이 드라이버는 치가 길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똑바로 좀 더 이렇게 길게 낮게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아이언은 짧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예. 드라이버는 적어도 그 한 50cm 이상은 이렇게 뒤로 낮게 빼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빼준다. 지금 아이언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야, 이렇게. 손님은 뭐 자, 아이언은 이렇게 해서 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,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로 해서 공을 갖다가 밑으로 맞추는데 드라이버는 높이 있기 때문에, 예. 이걸 업블로우로 이렇게 맞는 거기 때문에, 예, 예. 좀 더 길게 낮게 이렇게 해서. 나이스 샷! 길게 낮게. 그러니까 길게 그 이제 낮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똑바로 간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.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그
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옛날에 그 쌀이나무로 네.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 빗자루. 예, 예, 예. 저희 그래 했습니다. 그 세대입니다. 눈을 갖다 이렇게 쓰는 듯한 느낌. 예예예. 예, 예. 눈을 갖다 눈 쓰는 거야. 눈 쓰는 거. 아 예예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낮고 길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,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올라가니까. 그러니까 왼손을 피지 않는다 생각하고 좀 더 길게 낮게 이렇게 와서 그렇게 이제 그 툭툭 몇 개 쳐보면은. 알겠습니다. 감이 올 수 있게 된다. 그렇지. 어, 그,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거지. 된다. 어, 된다면 이거. 어, 번쩍 들어올리는 건 아이언 스윙이 짧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박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길고 낮게.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돼. 초바 계속 그 생각 가지고. 알겠습니다. 팔 구부리지 말고. 길고 낮게. 그렇지. 그런 식으로만 해서. 바로 좋아져, 역시. 아. 서브! 보셨죠?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. 야. 푸드. 드라이브샷의 포인트. 첫 번째. 뭐죠?